지난 월요일이었죠? 취재 열기 속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아름다워. 타조? 타조. 타조? 타조. 타조가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요? 공무원이에요. 욱하는 성격이 굉장히 많고요. 아버지가 다치시는 바람에 문방구를 처분하러 와서 저는 문방구를 정리하려고 하고 아이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로 다시 부임해서 선생님으로 네. 그 문방구에 있는 게임기 있거든요. 예. 그 랭킹 1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이름 강미나입니다. 아버지도 쓰러지시고. 영화 미나 문방구는 하루아침에 문방구 사장님이 된 미나와 단골 꼬마 손님들이 문방구를 두고 버리는 휴먼 드라마인데요. 알바야. 두 분 어렸을 때는 실제로 문방구 많이 들락날락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문방구집 딸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제 어린 눈으로 봤을 땐 모든 게 다 있었고 그쵸.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르고. 특히 이번 영화에서 많은 아역 배우들과 호흡한 두 사람인데요. 과연 두 분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때는 누나를 저도 누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함부로 막 부르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를 만만하게. 최강 씨는 유난히 작품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좀 많이 네.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받고 따뜻한 의사, 친절한 주차 안내원, 그리고 국정원 요원까지. 들어온 대로 게임에서 아이템 먹듯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렙이 되죠. 권투리 씨는 이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울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제가 같이 울어도 되나요? 갑자기 울어도 되나요? 눈물이 날 것 같지?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제가 요술봉을 못 찾은 요정인 줄 알고 쉬는 시간만 되면 주문 외우면서 이렇게 말인가요? 청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 강의! 어, 어울리네요! 그렇게 200만이 넘으면 세일러문 복장이라고 태기 씨한테 무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가일 캐릭터로 복장을 갖춰 입고 무대 인사를 돌겠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자주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자주자주 만나요.